안녕하세요. 이완타증권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현대건설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 8.6조 원, 영업이익 147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16%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현대건설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프로젝트 공정률이 상승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20%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업 중공 현장에서 추가적인 협력업체 비용 정산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주택 품질 비용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장 원가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전 이익이랑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각각 20%, 32% 상회를 했는데 그 배경은 2016년부터 현대건설이 추진해온 투자개발 사업 중 한 개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분 매각이익 894억 원이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세전이익과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수치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 요인을 말씀드리면 근본에 수익화한 투자 개발 사업이 하반기에도 발생하면서 순이익단에서 방어 기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지분 매각 차익 규모가 어느 정도로 발생할 거고 실적 반영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약 894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 이상으로 좀 발생할 걸로 기대를 하는 만큼 순이익률의 하방을 좀 방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에 반영된 별도 기업 준공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협력업체 비용 정산 그리고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주택 품질 비용이 하반기에도 재발하면서 손익 악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 중인 2021년, 22년 착공 현장이 2025년 예상 주택 매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이익률의 상방을 제한할 거라는 점에서 부정적 요인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던 점은 주택 사업의 원가율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건설업종 내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상대 매력도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 실적 눈높이 하향을 넘을 수 있는 투자개발 사업의 현황 그리고 수익화 전략을 구체화해서 이익 개선 가시성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 좀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